10시 폐지에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뭐 전속중개계약은 한 문제가 매년 매년 나오게 되고 가끔씩은 요 일반 중개계약도 여러 사람한테 중개를 맡긴다는 일반도 가끔씩은 꼭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스에 있는 기재사항 딱 4개가 되니까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여러 사람한테 맡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는 일반 중개계약. 뭐 전속하고 일반 중개계약하고 딱 두 가지 비교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 의뢰는 꼭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요.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다음의 사항 4개를 기재한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아마 실무 가보면 전혀 그런 거 얘기 요청이 없을 건데 하여튼 우리 법에는 요청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맡겼는데 요청을 해서 확실하게 좀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규제사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자마자 뭐를 부탁할까요?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개대 사물의 위치나 규모.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고요. 위치나 규모, 소재지나 면적인데 아주 막연하게 어디 어디에 위치나 규모. 첫 번째가 이제 뭐 소재지 면적. 약간 유사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끝난 건 아니니까 거래 무슨 가격? 예정 가격. 거래 가격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3억으로 팔아주세요. 2억으로 사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가 이제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예정 가격. 거래 가격 그러면 X개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개 보수를 많이 궁금해할 겁니다. 우리도 알려주고 싶고 게임다. 땅 그렇게 안 비싼데 한 3억 정도 되면 막 수백만 원 되는 줄 알고 기겁을 할 겁니다. 뭐 0.9 해봐야 270만 원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세 번째는 거리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중개 보수도 이제 또 다음번에 한번 또 계산도 해보고 두 문제 나오니까 작년도 이상하게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게임다 무조건 두 개 나올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그러다 밖에 이제 개업공사하고 중개의뢰인이 준수 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아무리 봐도 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들은 벌써 요구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친해지면 자료 요구할 때 확인 설명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오자마자 대강대강입니다. 그리고 또 옆집에 가려고 바쁘니까 몇 개만, 네 개만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여기는 의무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거 안 써줘도 제재 없어. 보관기간도 없어. 게임다. 서식 안 써줘도 문제 안 된다. 게임다. 이렇게 이제 전속 중개계약서하고 정말, 우리 개업공사 이제 의무, 의뢰인의 권리 의무 사항만 약간 좀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재는 없어. 이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기간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다. 유효기간 얼마? 3개월. 전속중개계약에서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개월보다 더 길거나 짧을 수도 있고 상가나 땅. 그 정도면은 한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1년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짧아. 아니 또 전세는 뭔 3개월이요? 1개월이면 계약서 쓰는데 좀 단축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짧거나 길 수 있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상하게 서식이 있는데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바로 이제 뒷장에 서식 나옵니다.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라고 거래계약서도 나오긴 나오는데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으니까 이해라도 됩니다. 얘는 서식이 있는데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라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문장이 있더라. 라고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우리 전속중개계약서하고 위쪽에 의무사항 이것만 조금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완전 똑같습니다. 뭐 작년도에도 전속중개계약에서 서식 나왔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저 꼭대기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인데 만약에 매도인 오면 왼쪽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매도인 왔다고. 매수인 오면 왼쪽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세 넣는 사람 임대. 그러니까 매매 임대차가 많으니까 체크하기 편하게 딱 박스로 만들어놨습니다. 임차에 놓으면은 왼쪽에다가 체크. 근데 만약에 매매 임대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전세나 지상권. 그러면 그 밖에 계약 왼쪽에다 꼭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에다가 전세, 지상권, 저당권 이런 식으로 그 밖에 계약이면 거기다가 또 쓰시기도 해야 됩니다. 왼쪽에도 체크를 해야 되고 가로에다가 쓰기도 해야 되고 아주 골치 아픈 계획입니다. 매매 임대차가 편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중개 의뢰는 갑이라고 했고 뭐 중개는 정말 갑질할 거니까 갑.
우리는 좀 슬퍼. 우리는 의리역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옆에 이제 중계를 중계상 중계를 개업공사. 근데 그 개업이 의리구 의뢰하고 우리 청약과 승낙이 딱 나와 있네요. 의뢰하고 그다음에 의리 뭐한다 승낙한다. 청약과 승낙이 만났다. 그러니까 중개계약이다 됩니다. 중개계약이 성립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 효과로 중개보수 받아 이럴 겁니다. 그럼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을, 자, 우리입니다. 을의 의무상.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을은 중개사물의 거래가 조속하게 빨리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뭐해라 노력하라. 긴또 의무상 그려놓으니까요. 채무불량이 따졌나 좀 겁이 났는데 아니고 노력해야 한다. 뭐 노력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그럽니다. 그냥 노력하라고 그런 소리였습니다. 의무는 없다고 채무불량 같은 거 안 따질 거니까 겁먹지 말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냥 말만 권리 의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자, 두 번째 갑. 매도 매수인의 권리 의무. 먼저 첫 번째는 갑은 그 매도 매수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에 못 가 그러면 있습니다. 그건 전속이요. 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사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사한테도 뭐 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자, 시험장 갔더니 일반 중개계약서는 다른 기업한테 의뢰할 수 없다고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있다. 얼마든지 옆집 가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옆집 가라. 여러 집에다 맡기는 게 일반이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 의무 없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갑은 그 다음 이제 공인주사법에 따른 금방 보셨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여기도 말만 의무지 뭐해라? 협조. 그러니까 협조 안 해도 채무불이행 따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뭐 협조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다. 우리도 팔자리냐고 참아야지. 개인 또 멱살 잡고 흔들지 말고 법원에 가볼까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협조하여야 한다. 하다 서로서로 의무 없다. 저기는 그냥 노력해라. 여기는 협조해라. 자, 그런 소리로 전혀 그냥 제재하고는 관련도 없고 의무하고도 관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말만 의무상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효기간 보실까요? 이건 맨날 된다. 유효기간 몇 개월? 3개월. 당구장 표시가 3개월이 원칙이고 그 다음 갑하고 을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하면은 뭐 한다고요? 그 특약이 앞서네. 그죠? 자, 정하면은 그 기간에 따른다. 뭐 그래도 3개월이다. 그건 아니다. 그입니다. 이건 강행규정 아니니까 서로 알아서 하기 이익입니다. 저기 채권편하고 좀 가깝다. 물권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권편은 대부분 강행주의. 권리가 이제 성격이 너무 강해서 그건 개인들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나니까. 하여튼 여기는 이제 채권편처럼 서로 알아서 하기 위해입니다. 저 3개월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저거 공백으로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1개월로 그러면 저기다 유효기간 몇 년, 몇 월, 몇 일 맞춰서 좀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 그럼 거기 위에다가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로 우리 3개월 아니다. 그럼 그 위에다가 쓰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어. 그럼 3번은 건들지 말어. 그 소리입니다. 그냥 당구장 표시가 적용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중개보수인데요. 중개보수. 여기도 원래는 뭐 거래 이전 가격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거래 가격에 아직 뭐 거래 가격이 나오지도 않는데 거래 가격에다 몇 퍼센트? 바로 이제 퍼센트. 뭐 3억이네 4억이네 그럼 여기다가 0.4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에다가 금액 여기는 반드시 두 개를 다 채워야 됩니다. 가로가 비었다 두 개 그러면 나중에 우리 저기 일반에서는 문제 없지만 전속에서는 업무정지 당합니다. 서식 잘못 썼다고 그입니다. 그 다음 아래 이제 오버 자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을 그러면 우리 매도 매수 말고 개업공인사의 의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행위를 두 가지를 하면은 손해를 배상. 여기 손해배상이니까 정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매도 매수는 쳐들어오니까 개업은 정신 차려라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보수나 실비를 과다하게 수령을 하면 합의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하라고요? 전액은 아닙니다. 뭐요? 차액을 환급해라. 전액 X입니다. 500 받을 거 300 받았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300 받을 거 500 받았다. 300은 받고 나머지 토액. 그런 소리지 전액을 환급하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네가 받을 건 받아. 근데 초과한 부분 차액만 환급해라. 토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어쩌라고요? 배상. 다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 잘해.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 요소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 그 밖에 근데 이 계약에 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서식을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갑하고 을은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우리 반대석이라고 하죠. 그럼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 계약에 정한 사항을 갑과 을이 합의를 해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이 소식은 바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속에서는 업무정지 때릴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을 확인한다고 계약서 두 통, 매도인 하나, 개업 하나. 자, 두 통 작성하고, 그 다음 당사자 간에 이거 없음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각자 서명 날인 하는데 보관을 해야 하네? 안 해.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나가자마자 쓰레기통 다 꼬리 씻겨도 괜찮고.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서로서로 의무 없다? 그럽니다. 그 다음 아래 이제 몇 년, 몇 월, 몇 일. 하여튼 전속에서는 한 줄이라도 빠지면 업무정지 때릴 거니까 자, 채울 건 다 채워라.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자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통입니다. 중개료는 갑. 그리고 개업공사 을. 이러니까 이제 우리 소속은 없어. 소속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뭐 소속하고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이니 그럴 겁니다. 개업만. 그리고 왼쪽에 이제 중개 의뢰인 성명. 그 다음 아래 이제 우리 개업. 거기가 이제 서명 또는 이 답입니다. 서명 미시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개업공사 우리 대표자 성명 옆에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지 서명 미시라고 절대 안 했다입니다. 소식 봐라. 법률에는 아무 소리 안 나오는데 서식에 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전용 작년도에 나왔었다는 요 서시 이전용 예전에도 가끔씩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용이면 매도인 왔을 때는 위만 동시에 두 군데 쓰는 건 절대 없습니다. 위만 써라. 그럼 매도인 왔으면 왼쪽에 매도 새 놓는 사람 왔으면 임대 그것도 아니면 그 밖의 사항에다가 써라. 지상권 설정이면 지상권 설정자 그다음 아래 볼까요? 수익권자고 등기 명인 뭐가 있는지만 간단히 보고요. 그리고 물건 가지고 왔네. 건축물에 토지에 소재 면적 그 다음에 토지 아래쪽에 은행용자 그죠? 우리 보통 다 소유권자가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지렛대 효과는 알아갖고 대출 왕창 뽑아 뽑을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은행용자는 이전용이지 개인 또 대출 필요한 매수인이요 이러면서 매수인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도 안 보이고만 은행용자 토지 아래 은행용자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거는 이전용이요. 자, 거의 대부분 다 대출이 있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하여튼 은행용자 있으면 근저당 저당권 여기다가 빡빡하게 썼겠네. 그 다음에 물건 가지고 왔네. 자연녹지요 아니면 계획관리요 도시지역의 관리지역이요. 거기 거래규제하고 이용자는 쓰라고. 그 다음에 중개 부탁한 금액입니다. 3억에 팔아도 그러면 3억. 그 밖의 사항. 그리고 이제 취득용을 보실까요? 매수인 바라고 왔다. 뭘 저렇게 바라는지 줄기차기 희망입니다. 매수인 오면 왼쪽, 그 다음에 임차인 오면 거기 왼쪽에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그 다음에 정말 그 내용 아래 볼까요? 항목 아래 희망 물건, 물건도 희망. 희망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가격도 희망. 정말 저렇게 바라는 것만 있어갖고 지역도 희망. 그리고 조건까지도 뭐라고요? 희망, 조건. 아주 주구장창, 희망. 그죠? 막 희망밖에 안 보입니다. 희망.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더럽게 밝혀. 하여튼, 희망.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까? 이제 전속중개계약. 정말 아예 안 낼 수 없는 전속중개계약. 가끔씩은 두 개도 나온다. 한 집에다 맡긴다는 전속. 자, 먼저, 체크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특정한. 우리 시험 문제 다음 중에서 옳은 거 찾아봐라. 그냥 이런 문장 그냥 안 틀리고 나왔었습니다. 한 집에다가 바로 앞에는 여러 집 다수 다른 하면서 여러 집에다 맡기는 게 바로 일반인데 그 일반이 안 좋아. 그러니까 한 집에다 맡겨놓으면 빨로 그리고 책임도 져. 이러니까 한 집에다 맡겨주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신경 쓰게 한 집이라도 이렇게 특정한 개업공사 한 사람을 정해서 전적으로 한 집에다가 속한다. 그게 전속이다. 그러면 딴 집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거기 가서 거래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가기로 약속했잖아. 이것도 계약은 계약이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속 중개 계약서 이제 이건 안 쓰면 업무정지 당해. 요놈 등록취소라고 했는데 아니고 업무정지. 나 먼저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 교부하고 나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고요? 3년 3개월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유효기간.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앞쪽 뒤쪽 금방 보셨던 그 서식하고 좀 비슷해. 그건 쓰고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업무정지 당한다. 조심해라.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중간중간에 알려라. 아마 요 상황통보가 제일 귀찮을 겁니다. 다른 건 한 번만 하면 다 되는데 요 놈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돼. 거래가 끝날 때까지. 그입니다. 먼저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는 상황인지를 이거 다 일주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잊어먹을 만하면 상황은 그렇게 아예 안 바뀌잖아요. 잘 촉사방 좀 떨지 말아라. 그입니다. 물론 많이 했다고 문제는 없지만 귀찮아 하겠잖아. 그입니다. 너도 귀찮지? 그럴 겁니다. 얼마 만에 2주.
2주일에 한 번 이상을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의뢰인에게 그리고 문서로서 전화통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거 남겨라. 문서로서 통보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잊어먹을 만하면 A부동산입니다. 지금 매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궁금해하고 있잖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등록 취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개해. 그입니다. 요놈이 조금 더 빨라.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얼마만이라고요? 7일. 이거 지체 없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7일. 7일 이내에. 그리고 망과 그러면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정보 망. 그리고 뭐라고요? 또는.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망에 냈으면 신문에 안 내도 되고 그리고 망에다가 못 냈으면 신문에 내면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서 뭐해라? 하나만 선택해라. 동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면 되지. 그거를 또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다 그러니 그렇게 냈다고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너도 피곤하잖아. 그럽니다. 돈이 더블로 들어가겠네. 그것으로 할 겁니다. 신문에 낸다고 해봐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니? 그입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공개를 하면은 또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공개한 내용을 또 문서로서 동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개할 때는 7일 그리고 공개한 내용 뭐를 공개했냐고 공개한 내용을 자 오른쪽에 있는 저 박스에 7개 그거는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라는 겁니다. 제가 공개했는데 소재 면적 이런 거 공개했어요. 라고 이건 따로 지체 없이 알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드시 공개하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비공개를 요청하면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문에 내는 거 안 되니까 내지 말고 하자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지 말라고 하면 말 들어 내면은 등록취소 당할 거예요. 고소리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세 번째 확인 설명 오면은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고 책임지기 싫으면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위약금. 우리 매도매 있으면 잘못 있으면 우리 개업이 쳐들어갈 거예요. 딱 기다려 이럴 겁니다. 위약금 100% 다 물어내. 이거는 중개보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옆집에서 결국에는 둘이 그냥 다방에서 손잡고 둘이서 하니까 중개보수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보수를 알면은 금액 나올 건데 입니다. 먼저 위약금인데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은 아예 이런 건 없고 그입니다. 근데 유효기간 내에 다음에 해당되는 두 가지는 위약금을 우리 매도매의 수임 보고 지불해라 라고 서식에도 나와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 바로 또 서식 볼 거예요.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매도매의 수임이 너무 잘못했잖아요. 전속은 갑인데 한 집에 맡겨놓고 옆에 을 가서 병한테 거기 가서 계약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쳐들어갈 거요. 이럴 겁니다. 자, 먼저 기업은 유효기간 내에 전속기업공사 뭐 왜 그리고 다른 전속은 갑인데 을한테 왜하고 다른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아주 문장이 엄청 길었습니다. 막 세 줄, 네 줄, 다섯 줄 가. 그러면 잘 봐야지. 안 그러면 문제 헷갈려. 그입니다. 왜 다른 위약금. 근데 옆집에서 계약서 썼으니까 옆집이 중개보수 우리는 위약금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100만원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위약금이요. 우리 전속은 네가 계약서는 못 썼잖아. 그입니다. 그다음 니은 보실까요? 암채 같은 것들이 아예 둘이 손잡고 알파문고 거쳐서 계약서 사가지고 그 다음에 다방간에 아주 다방을 덮죠. 위에는 옆집을 덮쳐 아래는 다방을 덮죠. 착각만 더 날렸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니은 번호 볼까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전속개업공사에 뭐라고요? 소개에 의하여 우리 중개실무 해보면 소개시켜주니까 저것들이 그냥 둘이 눈 맞아갖고 둘이 계약서 쓰고 있습니다. 아주 덮쳐 그입니다. 저것들이 있지 않은다 그러면 계약서 그냥 쓰고 둘이 살지 모릅니다. 소개에 의해서 알게 돼 상대방과 여기 소개에다가 꼭 동그라미일까요? 소개가 원인 돼서 우리 개업이 소개를 시켰잖아요. 거래는 개업이 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계약서만 안 써줬지 아예 둘이 계약서만 딸랑 둘이 쓴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안 주려고 그래도 중개보수 줘야 돼. 그입니다. 소개에 의하여 이 소개가 원인 됐다. 결과적으로 거래를 개업이었다. 개업이었으면 다 내놔야지. 이런 소리입니다. 알게 된 상대방과 그리고 전속개업공사를 뭐 배제하고 정말 다방간다는 소리가 배제 따돌리고 그입니다. 중개사무소 오늘 오래니까 웃지 않아. 갔더니 다방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둘이 열심히 계약서 쓰네. 그입니다.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했을 때에도 위약금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이 써봐라. 열심히 써봐라. 소용없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비용 지불인데 50% 내에서 잘해봐야 반토막. 그래서 저 위약금은 100% 다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잘해봐야 반토막.
그리고 뒤에는 또 쓴 비용이 붙입니다. 자, 보실까요? 전속 중개 계약 유효 기간 4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다가 꼭 동그라미일까? 자, 우리 매도 매수인 아니냐 조제 그냥 개업이 손 하나 갖다가 안 합니다. 소식을 들어봐도 속만 터집니다. 대문 앞에 방 있음. 이렇게 이제 아예 대문 앞에다가 방 있다고 집한다고 써놓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왔네. 게입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그리고 거래를 하면은 우리 선진국은 아예 한 푼 안 줍니다. 근데 우린 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문에 내잖아. 비용. 반토막은 줘야지. 고스란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보니까요. 중개보수 얼마라고요? 50%. 저기 위약금은 100% 다 받아. 여기 잘해봐야 반토막이요. 앞에서 반토막이 떡버텨요. 내에서. 그 다음에 뒤에서는 또 쓴비용이 버팁니다. 자, 뒤에 볼까요? 개업공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 바로 정말 위아래 보이네요. 50%가 앞에서 버티고 뒤에서는 소요병, 쓴병이 버티고 계십니다. 많이 못 받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조하면 당연하게 확인 설명 업무 이해하는데 협조하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공개. 우리 공개할 때 이제 저기 주소 성명, 공시지가 이런 거 정말 자주 냅니다. 나 먼저 공개할 내용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7일 만에 안 하면 등록 취소요. 게임다. 자, 중개사물의 종류, 소재지. 아까 이제 일기 썼다 기본적인 상하고 문장 거의 똑같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구조. 이런 문장 안 바꿀 거니까요. 하다 소재 등. 저 끝에 볼까요?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밖에다 공개하라고 합니다. 임무권이 뭔지, 소재 면적, 지목 같은 거 다 공개해. 게임다. 그 다음 두 번째, 벽면. 도배 상태. 아까 확인 설명에서 자료 요구했던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처리 시설 등의 바로 상태. 수도물 풍부한지 공개라. 그입니다. 네 번째 그 집이 어떻게 놓여 있냐고 도로 등 입지 조건. 자, 그때 이제 지형 등의 입지 조건. 그 다음에 1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안 있는 환경 바깥에 있는 환경 다 공개해라.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소유권 전세권. 권리관계 관한 상. 근데 다만 조심하실까 정말 여기 자주 나옵니다. 아주 그냥 평범한데도 자꾸 나옵니다.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이 됐건 간에 주소나 성명 같은 것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 중에서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찾아봐. 시험 문제 자꾸 낸다는 겁니다. 공개할 거 찾아봐 그러면 이런 것도 공개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무구 종고라고 매도 매수인의 주소 성명까지 막 공개하냐고 얘기입니다. 돈 없어갖고 팔고 그다음에 저기 시골 가네 이러면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공개하면 안 돼. 너 같으면 공개하면 좋겠니? 그입니다. 뭐가 좋은 거라고 사고 팔고 하는 거를 공개하니?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여섯 번째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다음 일곱 번째가 이제 중개사물 여기도 거래 예정 다 끝난 거 아니죠? 그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여기도 예정이니까 의견 가격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근데 우리 공시지가 임대차가 임대차는 세 세금과 관련되나요? 아니죠.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공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공개했다고 문제는 안 삼지만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걸 왜 공개하냐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게 주소 성명은 공개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아예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또 했다고 해도 그냥 의미 없지만은 그냥 그건 큰 문제 안 삼는데 저기 주소 성명 공개해봐봐. 업무정지 때릴 거예요.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얼마라고요? 3월. 그리고 3개월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뭐 3개월보다 길면 3개월로 단축된다? 아주 엉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아니요. 알아서 하기입니다. 알아서 한다. 약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상대적인데 자, 7일 이내 정말 공개를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가 아니야. 공개하고 공개. 자, 7일 옆에 정보를 공개. 그 공개에다가 또 비공개에다가 밑줄을 넣으시고 연놈이 등록 취소 왜 공개 안 해. 근데 왜 또 내지 말라 가니까 왜 또 내니. 무슨 억까 심정이라고. 당하는 사람 얼마나 충격이 크겠니. 그러니까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 있는 등록 취소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업무 정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 보조 업무 처리 상황 거래 사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셨던 공개 내용 통보 이런 것들은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 주소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게임입니다. 아, 이 전속중개계약은 매년 아예 그냥 한 문제가 딱 정해놓고 나오니까 그리고 가끔씩은 정말 두 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60페이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속 한 집에다가 맡겨준다는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전속
네, 전속은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나중에 친해지면 자, 아예 그냥 우리 집에만 맡겨주세요. 라고 해서 전속인 경우도 가끔씩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세입자가 꼭 갑이란 부동산에게만 가라는데 주인이 가라는데 딴 집은 가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를 꼭 가야 되냐고 그건 정말 가야 됩니다. 근데 딴 데다가 맡겨놨다가 딴 집에서 막 계약서 썼다고 그럼 이제 계약금 더블로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무조건 그냥 한 집에다 정해놨으면 그 집만 가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도 이제 우리 임대인 쪽에서도 그 집이 참 잘해주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딴 집에다 안 맡기고 당신한테만 맡길게. 이런 게 이제 전속중개 계약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친해지면 뭐하러 딴 집에 맡겨요? 우리 집에다 맡기지. 아예 그냥 정말 독점으로 전속으로 하자고 맡기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속 많이 만들어보면 정말 좋을 겁니다. 전속중개 계약.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개업공인사 이제 의무나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권리가 있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매도매수는 잘못해봐봐. 위약금이나 자, 그리고 50% 안에서 쓴 병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전속중개계약 바로 체결했을 때 그리고 공기보다 더 빠른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 써줘라. 입니다. 첫 번째 전속중개계약서 이제 빠른 이제 바로 이제 서식 볼 건데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하시고 그다음에 보존을 철저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전속중개 그다음에 계약서 앞쪽 뒤쪽 서식 있다는 겁니다. 작성 교부 보죠.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아까 보셨는데 서명 뭐라고요? 이 서식은 서명 밑이 아니라 서명 또는 치사하게 정말 이런 것도 냈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서명 또는이다. 여기는 서명 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거 신경도 안 쓸 건데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밑 날이 난다. 왜 틀렸느냐? 그것도 딱 틀린 문장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그 문장이 정답이었었다는 겁니다. 서명 또는. 좀 이따 바로 또 서식도 볼 건데 일반 중개계약서도 또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날인 그냥 인이라고 써있지만 날인 꼭 선택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이름 쓰고 도장광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 삼을 거예요. 그입니다. 두 번째 뭐 유효기간을 막 6개월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유효기간은 얼마라고요? 그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다. 그입니다. 그죠. 어차피 뭐 기간 안정하고 정할 수 있을 건데 여기는 그죠. 3월 그러니까 6월 그러면 X 그리고 3개월보다 더 길거나 짧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딱 3개월밖에 없다 그러면 아예 X입니다. 그리고 약정으로 얼마든지 3개월보다 더 다르게도 할 수가 있으니까 약정 있으면 연원보다도 연원이 더 앞서 합의가 더 앞설 거라는 겁니다. 강행규정 아니니까 알아서 해봐라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속중개에서는 보존은 몇 년 동안이라고요? 3년. 정말 3년 동안 아주 엄청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네요. 작성교 보존 안 했다. 저자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사무소 문을 닫게 하겠어. 업무정지. 자, 우리 시험 문제 뭐 최근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교부 안 하면 등록취소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심하잖아. 입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중개 못하게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 고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딱 일주일 만에 뭐 할 게 있다. 입니다. 그래서 아까 얼마만이라고요? 7일 이렇게 7일 정말 7일 지나면 등록 주소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제재가 엄청납니다. 자, 두 번째 공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전속중개계약도 안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옆집을 못 가니까 더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 하기 싫으면 밖에다 내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 안 하면 등록 주소까지도 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욕심부리기만 해봐봐 난리 날 거예요. 그 소리 합니다. 자, 공개 의무인데 이제 첫 번째 알고 있는 정보를 그 다음에 공개를 정보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며칠 만에 왔다가 이럴 겁니다. 그렇죠. 7일 이내입니다. 여기다 지체 없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다가 2주 그랬습니다. 아니요. 이미 늦었어. 2주는 상황. 상황이라고 해서 어떻게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알려주라고 했지 공개는 7일 만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7일 이내에. 여기다 이제 지체 없이도 안 맞습니다. 지체 없이 숨 넘어 가겄다. 신문에 또 자리가 없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 지체 없이 말고 입니다. 지체 없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 2주. 2주는 이미 등록주소 당하려고 뭔 2주니 이럴 겁니다. 이런 소리 맨날 할 거니까 시험장에서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쪽을 가장 많이 넣을 겁니다. 등록주소 당한다 하니까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어디다고요? 자, 거리정보망. 좀 이따 이제 볼 건데 정보망. 그리고 여기에 뭐요? 입니다. 망, 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 벼룩시장 안 됩니다. 자, 일간신문에다가 정식신문에다가 뭐 한다고요?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또는 자, 이렇게 또는입니다. 그러면 망에 냈으면 신문에 안 넣어도 된다. 그리고 망에 못 냈으면 신문에 내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 개만. 여기다 망과 그러면 말이 안 된다. 망에도 내놓고 신문에다가 또 내놓고 누가 그렇게 골치 아프라고 했니? 그입니다. 둘 중에서 하나.
요소를 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비공개. 자,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내지 말라 가면은 그 요청에 뭐 해야 된다? 준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두 개가 정말 등록 취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만약에 이제 의무를 위반하면, 의무 위반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등록 취소까지도 그나마 상대적이니까 2박 3일 싹싹 빌면 봐주겠지만은 등록 취소를, 상대적인 등록 취소를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기 전속 중개 계약서가 아니라 공개 안 했을 때, 그리고 비공개 총 있는데 준수를 안 했을 때, 준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등록 취소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공개 내용. 여기 이제 공개한 겁니다. 뭐 냈니? 그럴 겁니다. 공개 내용을, 공개 내용을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공개 내용 통지 또 알려. 정말 우리 전속 중개가 아주 골치 아픈 거 엄청나게 많으니까 다 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얼마 만에, 캔 또 여기다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공개할 때 7일. 지체 없이. 그래서 여기 이제 공개한 내용이니까 지체 없이 됩니다. 꾸물거리지 말아라. 여기다 7일 그러면 안 된다. 거의 안 내봤고요. 그리고 또 뭘로요? 문서. 근거 남기라고 문서. 뭐 문서나 서면이나 같은데 서면으로 팩스 이메일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전화통 붙들어 업무정지 때릴 거예요. 됩니다. 문서로. 문서로서 통지를 해 주라는 겁니다. 근거 남겨라. 이런 소리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당연히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짓 공개하면 나중에 업무 정지를 별표 6개월 얻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주소. 정말 이거 많이 해봤고요. 주소나 성명은, 성명 등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좋은 거라고 공개하겠니? 요거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의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꾸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는, 그러니까 매매 교환은 아닙니다. 임대차는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는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여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문제는 안 살 건데 이거 무화로 공개 아예 의미 없잖아. 그럽니다. 매매 임대차 같으면 뭐 재산세, 뭐 세금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니까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임대차는 세금이 없잖아. 이러니까 공개할 필요 자체가 아예 의미가 이거 아예 없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아주 귀찮은 게 이거 딱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이제 2주마다, 2주마다 계속 무슨 뭐 특파원도 아니고 계속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잊어먹으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번째가 이제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 가고 있는지, 업무 처리 상황. 이게 상황인데 과정, 요 상황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누구 만나보고 A를 만났는데 얘는 계약 안 할 것 같아. B를 만났는데 한 80%는 넘어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C는 한 50%요 라고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매도 매수는 궁금해서 죽을 거예요. 그입니다. 상황을 통보해 줘라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럼 언제? 요 시기가 긴 또 여기다 2주인데 뭐 1주 내 아니면 지체 없이 이러면 X입니다. 얼마? 2주. 2주 이래 한 번 이상. 2주 이래 그리고 1회 이상을. 1회 이상을 이제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방법을. 요 말로 해도 될까? 자, 꼬박꼬박 근거 난 거라고 문서. 문서는 되는데 절대로 구두 또는도 안 됩니다. 구두로는 안 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요거 제재가 있습니다. 상황을 통보 안 해봐. 업무정지를 얻어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등록주소 말고는 죄다 다 업무정지요. 이러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쭉 여기도 2주 이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거래가 끝나면 또 알려줄 게 있어. 입니다. 망을 좀 이따 볼 거예요. 게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거래 사실을, 요 거래 사실을 여기 이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하여튼 우리 개업이 아주 골치 아파. 하여튼 오자마자 전속 중개기 와서 일주일 만에 공개. 주기적으로 계속 상황 통보입니다. 다 끝났다고 또 끝에다가 해야 될 거 있어. 게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여기도 이제 시기가 있습니다. 여긴 지체 없이. 만약 거래가 다 끝났으면, 왜냐면은 신문에는 안 낼 건데 인터넷 통신 망에다가 지금 A 물건 다 계약이 끝났는데 여기에 뭐 1억짜리 땅 아직도 계속 올려놓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 개업들은 얼마나, 우리 개업들이 한 8만 명 정도 될 건데 요거 계약 안 된 줄 알고 맨날 전화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놓은 사람도 맨날 전화통이 아주 불나. 이러면 영업을 못 해 먹겠네 해갖고 빨리 통보를 좀 해주라는 겁니다. 빨리 삭제를 시키게 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보를 빨리 삭제시켜라. 그럼 이제 여기는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고, 얘가 혼란스러워 아주 혼란을 초래한다. 지체 없이
근데 자, 두 번째 여기가 이제 누구에게?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매도 매수인에게 이랬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혼란을 초래해서 이거 빨리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삭제시킬 사람 누구요? 저기 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그걸 좀 뭐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도 매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정말 치사하게 거래 정보 사업자 안낸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빨리 알려서 망이 있는 쓸데없는 정보를 이렇게 삭제를 시켜라. 혼란을 일으킨다니까 합니다. 삭제 아주 대혼란 일으킨다. 그리고 내놓은 사람도 전화통 불러갖고 영업이 안 된다. 요소로니까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한다는 겁니다. 중개 의뢰인이 아니요. 의뢰인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림도 많이 봤을 건데 의뢰인 말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근데 여기 이제 방법은 여기는 사업자잖아요. 여기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제한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기 꼭 서식을 써야 되거든요. 속 터지게 전화로 해도 되지. 입니다. 여기는 사업자니까 제한 없이 그냥 알아서 하기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여기도 제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통보 안 했네.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받으니까 조심해. 그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중개의뢰인 쪽에서 한번 잡을까? 중개의뢰인의 중개의뢰인의 의무고 우리 개업 공인주사는 권리인데 나머지 첫 번째는 우리 매도 말씀 잘못하면 위약금. 자, 위약금을 지불해야 될 건데 여기는 위약금이니까 중개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하자 100% 다 받기는 받는데 중개보수 말고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위약금이요. 위약금. 매도 말씀이 너무 잘못했어. 라고 해서 손해배상 받는 거지 중개보수는 옆집에서 그리고 요놈들이 자방가갖고 계약서를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이지만 위약금이다. 이런 소리 합니다. 나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전속. 전속은 아까 뭐 누구 갑인데 전속 외의 문장 아주 길어지니까 전속 외의 다른 왜 다르냐면 우리한테 여기다 거래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갑밖에 없다고 해놓고 전속이면 한 집밖에 없어서 딴 집은 절대 안 갈게요 해놓고 이제 다른 개업 공인주사한테 거기다가 이제 거래까지 의뢰가 아니라 거래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옆집에서 계약서 쓸 때까지 숨 죽이고 가만히 좀 계시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괜히 또 계약서 쓰고 있는데 덮치면은 미수에 그쳐. 중개부서 못 받습니다. 위약금 못 받습니다. 거래할 때까지 참았다가 덮죠. 옆집을 덮죠. 이렇게 옆집을 이렇게 다. 옆집 못 깨고 했는데 그 집에 가서 계약서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옆집에서 계약서 쓰다 보니까 중개부서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부수 달라는 겁니다. 중개부서가 100이면 여기도 100. 더블로 깨집니다. 여기도 100 주고 해갖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전속으로 안 하겠지만요. 괜히 가봤대 맡겨놓고 옆집이 잘해준다. 그 옆집에 가서 계약서 쓰고 있으면 또 덮친다는 겁니다. 더블로 깨죠. 조심해라.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우리 전속이 갑인데 A를 딱 소개하니까요. A를 소개하니까 이놈들이 눈빛이 상했습니다. 둘이 딱 손을 잡고 알파문구 거쳐서 알파문구 하면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거 사가지고 다방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다방 가봐봐. 아주 덮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개한 A한테 B를 소개하니까 소개한 상대방과 소개한 상대방과 뭐를 하고 있다고요? 거래. 그러니까 여기도 거래할 때까지 제발 좀 다 거래입니다. 좀 숨 좀 죽이고 있으라는 겁니다. 괜히 또 옆집에 다방 간다고 다방을 덮죠. 차값을 내주고 나와야 됩니다. 이러니까 하여튼 소개준 상대방하고 거래할 때까지 계약서 다 쓸 때까지 그입니다. 하여튼에 가만 계셨다가 다 쓰면 그때 덮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옆집 간다고 덮치면 미수. 여기도 다방 갔다고 덮치면 너무 빨랐어. 게임다. 미수에 그쳐갖고 돈만 더 깨져. 게임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50% 그냥 소요비용 그러면 안 돼. 50% 내에서 소요비용, 쓴비용. 요 쓴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안 나온 게 안 나오고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50% 뒤에서는 쓴비용이 버텨. 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중개 의뢰인 요 우리 전속 개업공사 아주 손 하나 갖다가 합니다. 얘는 그냥 전신줄 나가고 소식이 안 와. 아주 속 터집니다. 내가 찾는 게 빠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중개 의뢰인이 정말 중개 의뢰인 먼저 찾아냈습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을 발견하여 그리고 이제 거래했을 때 근데 우리 선진국은 이렇게 스스로 상대방 찾으면은 손 하나 갖다가 한다고 아예 보수를 안 줍니다. 근데 우리는 공개했잖아요. 신문에 냈잖아요. 비용이 약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주겠다는 겁니다. 여긴 다 봤는데 반.
근데 뒤에 보니까 쓴병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있으니까요. 그냥 A가 앞에다 그냥 대문 앞에 방 있음. 이렇게 방 있다고 이제 뭐 1억짜리 방 있다. 그냥 여기다가 시판다. 3억에 팔 거니까 야 방을 다 아이자 대문 앞에 딱 써놓으니까 누가 B가 소개시켜준 게 아니라 나 집 살려고 했는데 방 얻으려고 했는데 요거 있네 이러니까 쓱 들어갔다는 겁니다. 소개시켰다는 게 아니라 딱 가본 얘가 이제 누군지도 몰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상대방을 찾아서 거래했을 때는 바로 위약금이 아니라 소유병 50% 안에서 쓴병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개 놓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예전에는 중기 보수 계산해봐라. 이렇게 보수, 뭐 사실은 뭐 보수도 아니고 위약금일 건데, 자, 위약금이나 이제 50% 등이 이제 얼마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먼저 중기 보수는, 보실까 중기 보수가, 자, 중기 보수는 100만원. 한번 요거 계산 잘 해볼까요? 이게 잘 안 되면 계속 잘 안 되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뭐 꼭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오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네, 뭐 오히려 이제 문장으로는 꼭 나올 정도입니다. 자, 중개보수 100만원. 그리고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쓴 비용, 소요 비용이, 만약에 이제 쓴 비용이 8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80만원이었을 때.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소요 비용, 쓴 비용. 이렇게 소요 비용, 소요된 비용, 그냥 쓴 비용.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쓴 비용이 만약에 10만원. 자, 이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 받니? 잘못 받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서도 이제 먼저 뭐 전속 외 이런 수가 나올 겁니다. 전속, 그 다음에 외의, 그 다음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수가 나올 거고, 다른 기업한테. 그리고 거기다가 거래했다 라고 했을 때 얼마 받게 라고 이제 뭐 100만 원이니, 80만 원이니, 50만 원이니, 40만 원이니, 막 180이니,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봐. 그럴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 전속이 소개하는 게입니다. 전속이 소개해 준 상대방하고입니다. 저것들이 그냥 알파문고 눈이 딱 둘이 맞아갖고 상대방과 전속을 배제하고 거래를 했을 때입니다. 그 소개가 어땠냐고, 그리고 그 거래는 누가 시켜줬냐고입니다. 누구 때문에 거래가 됐니?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수 얼마 받니? 밥상 차려놓으니까 밥만 먹고 어딜 도망가?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속 터져 죽겠다. 중개 의뢰인이,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많이 달라져.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상대방 나오긴 나옵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 그러니까 상대방을 발견해서 거래했을 때에는 보수를 얼마 받니? 100만원. 그러면 교도소입니다. 80만원 그래도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50이요? 40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경우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주 냈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문장 전부 나오면 한 4줄, 5줄은 갈 겁니다. 자, 먼저 중개보수는 100만원인데 전속개업공사 외의 다른 개업공사한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 바로 여기서 이제 전속개업공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얼마냐? 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배에. 그죠? 왜? 딴 집에 갈 수가 없었잖아. 왜 딴 집을 가냐고, 게임이다. 이거 계약 위반. 위반이니까. 근데 중개보수는 아닙니다. 옆집에서 계약 썼었으니까 옆집이 중개보수고, 여기는 위약금. 근데 중개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이요. 괜히 썼다고 80만원, 80만원 다가 아니라 100이다, 게임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0만원. 이제 여기 이제 100만원이 바로 정답. 여러 가지 막 나 케이스가 막 있을 건데 100만원 이게 정답이요. 남재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전속기업공사가 소개해준 상대방과 그리고 거래했을 때 중개보수가 100이고 쓴병 80이다 라고 했을 때 얼마라고요? 여기도 그렇죠. 100만원 위약금. 그러니까 여기도 자, 소개가 원인 됐고요. 우리가 꼭 인과관계 그럽니다. 원인 됐고 결과, 그러니까 이 소개 때문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거래를 누가 했냐고, 케어비 전속이익입니다. 소개시켜주니까 다방역에서 니네 둘은 계약서만 썼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라고요? 착값만 더 날렸고 알파문고 500원 더 깨졌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100만원. 근데 여기 이제 완전 달라집니다. 자, 먼저 중개보수 100만원. 그때까지 쓴 비용 80만원인데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여 거래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가 얼마냐? 정말 100만원 그러면 자, 교도소 가버립니다. 자, 큰일 납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50인가 40인가 이것도 정말 헷갈린다는 겁니다. 아까 50% 잘해봐요. 50% 네 그랬습니다. 근데 기준은 항상 어디라고요? 중개보수. 중개보수.
그러니까 여기다 50% 그럼 한 500 쓰면 250 준이 막 이럴 겁니다. 이러니까 항상 요거는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금액. 그러니까 50이지 40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은 정말 큰일 날 소리고 입니다. 잘못 받으면 걷어서 보낸다니까 여기는 50만원 반토막. 자, 그래서 이제 80만원 썼는데 30만원 날아갔네. 선진국을 한 푼도 안 주는데 고마워해라. 이럴 겁니다. 근데 여긴 또 달라진다. 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여기도 이제 전속 외. 자, 전속 외의. 그리고 다른. 이런 수가 나올 겁니다. 다른 집에다가 거래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상대방. 여기서 이제 전속 개업, 전속이. 전속이 소개한 상대방과 소개해준 상대방과 그리고 거래했다.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은 그 소개 때문에 뭐가 됐잖아. 그입니다. 거래됐을 때 얼마 청구하니.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요놈은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개인 스스로. 그입니다. 중개 의뢰인이.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스스로 상대방을. 여기도 상대방은 상대방인데 소개해준 상대방. 여기는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여. 그러니까 상대방을 발견해서 거래했을 때는 얼마 청구하니. 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쓴 비용 10만원이죠. 전속중개 모아서 100만원. 여기는 얼마라고요? 100. 그죠? 100. 그냥 무조건 쓴 금액 따지지 말고 괜히 그냥 여기서 이제 뭐 4번, 3번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할 거니까 저기 신경 쓰지 말아라. 딴 집에 못 가잖아. 딴 집 못 가는데 왜 갔냐고. 계약을 깨뜨렸으니까 그러면 안 갔으면 얼마 받니? 100만원. 10만원이 아니라 쓴 비용을 왜 따져? 입니다. 여기 100만원. 입니다. 여기는 하다가 얼마를 쓰건 간에 100만원이다. 요술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전속기업공사가 소개해준 상대방과 그 다음에 전속기업공사를 배제하고 그 상대방과 거래하면은 얼마를 청구한다고요? 또 여기도 100. 쓴 비용 따지지 말아라. 입니다. 100만원. 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제 100만원인데 여기다가 또 100이네. 안 또 50이네. 그럼 또 50만 받아도 그것도 보낼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가 좀 다양해서 시험 문제 그냥 여기 위약금은 그냥 어떤 비용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100이요. 중개보수만 찾으면 돼. 그 금액에 해당되는 위약금. 근데 여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도 50 그러면 교도소래니까 그입니다. 이제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여 거래했을 때 중개보수 100이고 쓴 비용은 10만 원이다. 얼마라고? 10만 원. 10만 원. 여기 이제 스스로 이제 50%는 아까는 이제 쓴 비용 따질 필요가 없었잖아요. 앞에서 50%가 버티니까 100만 원은 반토막 50만 원. 근데 여기 이제 50% 내서입니다. 그러면 50만 원 안에서 소요 비용. 소요 비용은 쓴 비용. 쓴 비용 얼마 썼다고요? 10만 원입니다. 뭐 이쁘다 50 주거니? 50 청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 받으면 교도소 확 보낼 거예요. 여기는 10만 원. 10만 원입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아, 네, 만약에 아무것도 안 쓰면요. 아무것도 안 써도 전속 외나 그리고 소개한 이런 것들은 다 100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썼다는 겁니다. 쓴 비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에서는 얼마라고요? 아예 못 받습니다. 쓴 비용이 없으니까. 네, 아예 스스로에서는 아예 안 썼잖아요. 그러면 아예 0입니다. 거기도 청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못 받아, 아예 못 받아. 쓴 비용이 없으니까.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보수 계산까지도 한번 꼭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여기도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만 얼른 보고 한번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에 전속 중개 계약서,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 전속. 그 다음에 거래가 쓴 다 끝났을 때 쓰는 게 바로 거래 계약서.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전속이 될건 거리가 써야 될건 근데 여긴 소식이 있냐 없냐는 완전 차이가 납니다. 먼저 전속 중개가 써 소식이 있는데 그리고 거리가 써는 소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저 장관이 정해주는 표준 소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여튼 소식은 없다. 자, 소식은 없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존기간 달러 전속 중개가 써 몇 년이다? 3년. 그리고 거리가 써는 뭐라고요? 5년. 그리고 아까 이제 서명 또는이냐 서명 미시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아까 있었으니까 이제 잘 알다가 전속중개가서 서명 또는 날이 꼭 한번 마지막에도 한번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서는 서명 및 날이 이미 뭐 둘 다 시험을 다 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한번 넘겨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앞쪽 뒤쪽만 약간 다릅니다. 자, 먼저 의뢰 의무상 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2주마다 한 번 정도 상황을 알려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7일 이내에 그런 거 보니까 공개 나오겠죠. 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공개를 하고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공개하고 그 다음에 공개 내용 또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 그리고 비공개 요청 있으면 거기에 뭐하라고요? 따라야 한다. 근데 꼭 조심하실 게 거기 가로는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보통 공개하라고 했을 건데 그러면 공개. 근데 공개하지 말라고 했으면 거기다 뭐라고 쓸까요? 비공개. 이런 식으로 가로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개라고 했으면 거기다가 공개 아무 소리 안 해도 공개 이렇게 써야 되고요. 내지 말라 했어. 그럼 거기다가 비공개라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2번에 갑의 권리금을상 그러면서 이제 아까 위약금. 근데 단 3호. 요 3호가 이제 스스로입니다. 3호는 50% 안에서. 그 다음에 소요 비용. 아까 계산도 해봤던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에 볼까요? 1번. 유효기간 내 을 외. 을이 이제 전속인데 을 외 다른. 그럼 병이요. 병한테 거기다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집에 못 간다고 했잖아. 그럽니다. 을밖에 없는데. 갑이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을의 속에 의하여 전속의 속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따돌리고 저것들이 우리 집에 오라니까 오늘 안 오고 알파문고 가더니 다방 가고 있네. 다방을 덮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좀 알린 죽겠다. 내가 찾는 게 빠르겠다. 그래서 매도 매수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50% 앞에서 버티고 뒤에서는 쓴 비용이 버티고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래는 아이 똑같고요. 그다음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오른쪽에 박스 볼까요? 서명 뭐라고 돼 있다고 서명 또는 정말 또는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 서명 미시 아니여기입니다. 또 내겄다. 오른쪽에 이제 이전형 아까 봤던 소식이네요. 그래서 토지 아래 은행용자 꼭 동그라미 놓으시랍니다. 매도 매수인들 매도인 쪽에서 대출 거의 대부분 받아 세 놓는 사람도 그러다가 이제 경매 나가면 보증금 날려 그입니다. 설명 잘했니 이럴 겁니다. 은행용자 그리고 중개를 부탁한 금액 중개 의뢰 금액은 희망기라는 글자가 안 보여 이러니까 이전용 하여튼 은행용자도 이전용이다. 이전용에서 기재할 거 찾아봐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작년들 냈어요. 아주 오랜만에 냈었습니다. 근데 추등용 보실까요? 하여튼 추등용은 주구장창 희망 물건도 희망, 가격도 희망, 지역도 희망, 뭐 저렇게 바라고 온대, 조건까지도 희망, 뭐 대출받는 조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희망 조건에다가 다 쓰라는 겁니다. 정말 저렇게 매수인은 추등용은 주구장창 희망 맨날 바라고 와갖고 뭘 저렇게 나한테 바라는지 정말 바라는 게밖에, 바라는 것밖에 없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다음 시간 이제 망. 망하고 이제 그 다음에 보증 설정 그 정도 한번 우리 망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자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확인 설명 그다음 전속 중개기야 그 다음에 거리점호망 자 중요성에서 따졌을 때는 뭐 저번 주 이제 많이 나온 네, 횟수고 여기는 중요성 이제 오늘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성이 많습니다. 자 이제 망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고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